엄마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인생을 헛살으셨어요.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거는 신랑도 믿었고 자식도 믿었고 나는 앞만 보고 가기 바빴고 근데 이제 와서 뒤돌아서 보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노년을 보고선 이제 두손두 발을 놓고 허리를 펴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 놓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신랑이 제대로 찍어버렸고, 믿는 도끼의 내 딸이 내 마음속에 가슴에 못을 박아버렸어. 그 말은 엄마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식구들이 상처를 주는 걸로 인해서 엄마는 지금 공황장애가 와버리기 시작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무서워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눈이 빙빙빙빙 돌아요. 어느 때에는 내가 치매가 온것 마냥 이거를 하다가 뒤돌았으면 까먹어버려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언제 오기 시작했냐면, 그리고 뭐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래버려.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는 마음의 병이 와버렸어요, 엄마. 근데, 오래됐어요. 마음의 병이 와버렸는데, 그게 나는 변명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니네들 먹여 살려야 되고, 니네들 키워야 되고, 니네들 가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악바리의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애들은 어렸을 때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그게 엄마의 무기가 돼버렸어. 그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만이 안 되고, 이 아이도 마음의 병이 있다고 알아달라고 징징대는 건데, 엄마의 성격과 딸의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들어와. 그러면은 벌써 전화를 해서 딸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이 딸이 나한테 또 시작이네. 이 마음의 병 벌써 두근두근두근 거려서 1분 1초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5분을 가지를 못해, 전화 통화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데, 엄마네 안 보기 시작한 지가 3년 전이야, 딸하고. 좀 됐어요. 그 무렵, 5년, 그 무렵, 3년 전그 무렵부터 남남 아닌 남남이 돼버렸어. 근데 딸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내가 보듬어 주고 보듬어 줄수 있지만, 연병을 같이 생활한 이 인간도, 신랑도 나를 안 보기 시작한 지가 3년 됐어. 더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냥 주변에 사는데 같이 안 사는 거죠. 근데 언제 또 아프거나 뭐 해갖고 혹시나 집에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맞대고 한 지붕 밑에 못 있는데 일단은 나가 있지만 언제 혹시 내몸힘못쓸때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악순환이가 돼버렸어. 악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엄마 내가 지금 하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하이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무슨 다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마냥 내가 혼자 외톨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그게 너무 오래된 시점이 들어왔어요. 하이점을 찾으러 오신 것 같은데, 응?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하이점이라는 게 찾기에는 희박해, 엄마. 지금은 그냥 마음으로 다 내려놨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화 제가 마음 풀려서
오면 뭐 자식이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고 신랑도 아파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법적인 어쨌든 아직까지 부부니까. 근데 들어올까 봐 겁은 나는 거지. 조금 더 버텼으면 하는 거지. 들어오지는 않아요. 신랑은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기도 혼자 살던 그게 습이 이미 뱄기 때문에 들어와서 같이 엄마한테 빌붙어야 되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고 근데 딸은 엄마한테 자꾸 메아리를 쳐요. 엄마한테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메아리를 치고 있다고. 근데 엄마도 나도 좀 알아봐 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서로 간에 메아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어? 깨진 그릇에 지금 계속 본드만 붙여봤자 계속 끊어지고 계속 부러지고 지금 그런 격이거든. 그냥 애증의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엄마가 와서 화끈하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들이 풀리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이미 이거는 다 이미 과거고 이미 지나온 거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엄마하고 딸하고는 풀 수 없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내년 수전, 내후년 수전에 조금 이제 하해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오늘 봤을 때 돌아온대요. 그럴 때 엄마가 잘 마무리만 져놓고 나면 조금 사이가 완화해진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